오늘 가져온 건 네온라이크라는 책입니다. 옆을 보시면 노출 실제본으로 만들어진 걸알수 있고, 이렇게 제본을 하면 책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표지가 하드커버로 만들어져서 펼쳐서 내용을 참고하기 좋습니다. 이 책은 바로 형광별색을 사용한 인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색상보다 인쇄로 보이는 색상이 채도도 낮고 어둡게 보인다고 아실 거예요. 빛으로 만드는 화면과는 다르게 잉크는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어두워지는 속성 때문이죠. 이 책은 그래서 잉크의 텁텁한 어두운 색감을 보완하고자 네 가지 잉크 중 붉은색, 노란색 잉크를 형광핑크와 네온 옐로우 잉크로 교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레이저 프린터 같은 소량 출력이 아닌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쇄를 하는 방법이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처럼 디자인과를 나왔으면서 인쇄 경험이 없는 컴퓨터 작업만 하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인쇄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에선 작업 프로그램에서 형광 잉크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뒷부분에서는 인쇄 견본들로 형광 잉크로 변경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 샘플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볼땐 크게 다른 점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볼땐 형광의 쌩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꼭 100% 해답이진 않겠지만 디자인 표현의 폭을 한층 넓혀준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